네, 안녕하세요. 비투비의 멤버이자 이번에 솔로로서 데뷔를 하게 된 허차 이민혁입니다. 산책드립니다. 네, 아니 아까 대기실에서 좀 긴장한 것 같더라고요. 어떠세요? 네. 지금 계속 입술이 바싹 마르고 있습니다. 네. 너무 신기해요. 아, 그래도 기대를 많이 하고 다들 오셨을 것 같은데요. 아니 앨범, 솔로 앨범을 위해서 일단 비주얼도 화려하게 변신했어요. 제가 사실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좀 첫 변신인 것 같은데 어떤 컨셉으로 좀 구상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 B2B 하면은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또 팬분들이 다정하다라는 그 인식이 굉장히 강해서 저는 일단 우리 멜로디 팬분들에게 먼저 이미지를 상반된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컨셉을 기획하게 됐고 약간 좀 셀럽의 느낌이 나고 싶다라는 생각하에 네. 좀 파격적으로 귀도 29년 만에 30살이구나 네, 처음 뚫어봤고요. 네. 머리도 또 염색을 했고 네, 과감하게 또 탈색을 또 해봤고요. 솔로 앨범을 위해서 처음 시도하는 게 굉장히 많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동안 보니까 비주얼 굉장히 섹시하게 변신을 했는데 첫 부드러운 상품은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솔로 앨범 혼자전을 발표한 민혁 씨와 함께 포토타임 시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혁 씨 잠시 퇴장하셔서 준비해 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고 또 민혁 씨가 이번 솔로 앨범을 위해서 화려하게 변신을 한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콘서트 다 내려왔고요. 민혁 씨 모셔보도록 할게요. 민혁 씨 나와주세요. 네, 민혁 씨 정면을 향해 포즈 부탁드립니다. 다음 왼쪽 봐주시고요. 네, 이쪽 부서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셋, 둘, 하나.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셋, 둘, 하나.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정면 향해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B2B의 래퍼에서 오늘은 솔로 아티스트로 화려하게 변신한 이민혁 씨인데요. 어떤 컨셉도 정말 잘 소화해낸 것 같습니다. 지금 포토 양옆에 보시면 같은 사람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네, 정말 다른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극과 극의 컨셉을 아주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솔로 아티스트로서 새롭게 데뷔한 이민혁 씨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왼쪽 한 번만 더 봐주시겠어요? 네.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포토타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혁 씨, 그리고 기자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럼 이어서 민혁 씨의 무대를 만나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무대를 보여주기 전에 이번에 들려드릴 곡,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첫 번째 솔로 앨범에 수록된 너도 나도라는 곡이고요. 뉴 디스코를 기반으로 한 퓨처 하우스 굉장히 신나는 노래입니다. 네, 함께 듣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혁 씨 잠시 퇴장하셔서 무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